기업으로 치면 그냥 총무죠. 그 이제 전문적이지 않은 이제 다른 일들을 제가 조금씩 해놔야지 배우나 뭐 여기 스태프들이 무대 바깥에까지 신경 쓸 수 없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책임을 져줘야 되기 때문에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기쁘게 욕공 넣어주세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론가로 달려가는 의인이 배우들이 모여있는 분장실인데요. 오랫동안 준비한 공연을 관객들에게 선보일 생각에 누구보다 떨리고 긴장되는 현희 씨. 그런데 배우들은 좀 다른 것 같죠? 응원해주세요. 응원해주세요. 그렇지. 잘했다. 나이스. 출연하신 분들 다 기분이 좋으신가 봐요. 뭐 자기의 기장을 마음껏 펼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아무래도 배우들은 무대에서 빛을 발해야 되니까. 막이 오르기 전 분장실로 찾아온 낯익은 얼굴. 배우 황정민 씨인데요. 형희 씨와의 친분으로 이 뮤지컬의 홍보대사를 맡았다네요. 이렇게 좋은 영광된 자리에 제 참석하게 해주셔서 친구한테도 고맙고 여러분한테도 감사합니다. 이 작품 비상이 이제 이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좋은 공연 문화로 이제 이루어지면서 초석이 돼서 좀 더 큰 극장에서 많은 관객분들이 더 이 좋은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느새 속속 모여들기 시작한 관객들.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 조화가 될지 비장애인인 배우들과 장애를 갖고 계신 배우분들이 어떻게 서로 조화를 해서 어떤 공연을 만들어낼지 그게 가장 기대가 됩니다. 일단 실화를 바탕으로 하는 공연이기 때문에 감동적일 것 같아요. 그리고 관객들이 봤을 때 그런 전해져 오는 그런 게 전달의 메시지가 좀 더 강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200석이 넘는 객석이 꽉 찼습니다. 장애인 관객들도 상당수 공연장을 찾았는데요. 자신들의 이야기를 담은 공연이라 더욱 관심이 큰 거겠죠. 드디어 막이 오르고 출연자들이 모두 함께 무대 위에 등장해 장애를 갖고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곧이어 시작된 일막은 김형희 씨의 자전적 이야기. 무용수라는 꿈의 날개는 꺾였지만 그림을 통해 새로운 꿈을 찾은 김형희 씨의 모습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